오늘 본격적인 집이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저희가 먼저 진행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간단한 시상이 오늘 있습니다. 매년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의 가장 빛나는 현재를 보여주는 배우에게 레디언스상을 수상을 해왔는데요. 제11회 마리클레르 영화제 레디언스상의 주인공은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김민아 배우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민아 배우는 파친코에서 젊은 선자 역을 맡아서 인물의 내면을 온전히 표현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바가 있습니다. 영화를 향한 눈부신 애정, 그리고 이를 여실히 느끼게 하는 진정성 있는 연기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 영화를 빛내고 미래의 한국 영화로 나아가고 계신 김민아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시상을 먼저 진행할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패와 꽃을 받으셨어요. 네, 놓고 자리하실까요? 네. 시상식의 가장 부끄러운 점이라면 바로 배우들에겐 이 시간일 텐데 수상 소감을 저희가 들어봐야 돼요. 네.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참 제가 느꼈을 때는 보여드린 게 참 많이 없는데 항상 예뻐해 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마음이 그 작품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저희는 또 즐겁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포함한 인사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촬영을 하고 있었고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차기작 언제 나오냐 많이들 여쭤봐 주셔서 근데 정말 열심히 이제 계속 작품 활동하고 있었고 이제 곧 파친코 시즌2도 곧 나올 예정이라서 그것도 이제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참 야속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어지는데 요즘 작품 제작 기간이 정말 무한정 늘어나는 바람에 그만큼 배우의 작품을 동시기에 바로 목격할 수 없는 슬픔이 또 저희에게 있긴 하지만 작품이 또 공개되는 순간순간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골라주신 영화가 2001년 개봉작이에요. 근데 민아 배우가 95년생이잖아요. 이 영화를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2000년대 초 한국 영화를 진짜 많이 좋아해서 그리고 그걸 빠졌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고등학생 때였고 아마 고1 때 겨울밤 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작품들을 좀 이렇게 공부하듯이 보는 기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니면 우연히 좀 틀게 된 작품이었는데 너무 내 마음에 와닿은 경우였을까요? 진짜 우연히 틀다가 심지어 이거 비디오로 봤어요. 네, 비디오로 봐서 그냥 제가 가던 비디오방이 있었는데 아 뭐 볼까 막 이렇게 보다가 전도연, 설경구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너무 재밌겠는데 이러고 봤는데 역시나 좋았었어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비디오 테이프가 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기서 그 처음에 봉수 역할을 맡은 설경구가 레코딩을 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동영상 레코딩 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많지만 그때는 그 VCR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를 하고 또 그걸 비디오 테이프에 물리매체 형태로 우리가 영화를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어쩌면 극장 상영을 제외하고는 그런 방식 상영이 좀 더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왠지 최적의 상영으로 이 영화를 보신 셈인 것 같고 그때 보셨을 때 이 영화의 첫인상과 지금 이 영화를 생각하면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르세요? 제 기억으로 그때는 17살 때는 되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20년 전 이야기고 되게 왜 이렇게
막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인물들의 나이대와 비슷해지면서 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뭔가 그러면서 정말 순수하게 나에게 나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당신은 어떤 사람일 것이고 이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마음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사실 오늘 보기 전에 한 세 달 전에 봤거든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근데 참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분들의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계속 같이 웃게 되면서 영화를 보게 돼서 17살 때 처음 봤었던 그 느낌도 어렴풋이 기억도 나면서 지금 나의 이 나이 또래 친구인 거잖아요. 이 인물들과 참 공감도 되면서 나도 저렇게 순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이번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관객들과 같이 보고 싶은 영화로 꼽게 하는 배경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세 달 전에 또 봤다 했잖아요. 제가 느끼는 영화의 진짜 좋은 점 중 하나는 이렇게 타임머신 탄 것처럼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이 배경을 갔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 저는 1997년, 2000년대 기억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마치 거기에 제가 있었던 것처럼 너무 그 순간들이 아련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지금은 전도연 선배님, 설경우 선배님 다 이제 너무 어른이잖아요. 근데 너무 풋풋하면서 누군가의 어린 시절들은 참 찬란하고 예뻤구나라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관객분들도 그 예쁜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컸었어요. 고운 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게 의도치 않은 다큐멘터리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라던가 이 영화를 봐도 서울의 풍경이 조금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표현대로 타임머신의 기능으로 우리를 과거의 어떤 곳에 데려다 놓는 것도 좋은 영화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되게 개인적인 소중한 이유들을 붙여서 그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저한테 이 영화는 장마철의 꿉꿉함을 좀 날려준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비 오는 날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장마철만 되면 그래서 막 기분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흔치 않게 계속 비가 오는 영화예요. 맑은 날이 며칠 되지 않고 장마철 기간이라는 특수한 시간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비가 내리는 영화인데 그 안에 이야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풋풋하고 곱고 예뻐서 이 영화 때문에 저는 장마철을 좀 덜 싫어하게 된 기억이 있어요. 혹시 미나 씨에게도 이 영화에 그렇게 좀 개인적인 특별함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산 안 가지고 다니고 비 맞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비가 내리고 나서 그 화창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약간 초여름에서 이렇게 가을로 넘어가는 옷차림도 달라지고 햇빛을 딱 쬐는 순간 이렇게 찡그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절적인 그런 특별함도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예전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저에겐 큰일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옛날에는 너무너무 소심하고 그랬어서 CCTV 앞에 대고 이야기를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혼자 레코딩 한 적도 있었고 CCTV 앞에서 막 까불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아서
아,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특별함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그리고 약간 CCTV 누군가는 보겠지만 안 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만의 비밀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특별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영화엔 그런 귀여운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멜로 영화를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하고 뭐 굵직한 사건 하나 없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가 왜 이렇게 마음에 오래 풋풋하게 남고 사랑스러울까 생각해 보면 그 순간순간 점처럼 박힌 아주 귀여운 사랑스러운 사건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CCTV에 대고 말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뭐 야쿠르트를 뒤로 까먹는다던가 민방위 훈련 때 모든 세상이 정지했는데 우리 둘만 막 실컷 달려본다던가 사소하게는 저는 그 짜증나는 쪽지를 접어서 종이비행기 날리고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영화인데 그 중에 어떤 걸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CCTV는 정말로 많이 해봤군요. 네, 네. 많이 해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럼 굉장히 공감했겠어요. 그 장면에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 못할 장면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어떤 분 저는 사실 그 친언니가 봤을 때는 투가 CCTV에 대고 옆에서는 난데 난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위로를 진짜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CCTV도 그렇고 되게 나만 아는 비밀 같은 게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뭐 요구르트 뒤에 까는 거 비법을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소한데 특별한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냥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자꾸만 일깨워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일상적인 감각을 담은 영화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흔적 같은 어떤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처음에 실제로 그 한국 영화 제작 당시에 누가 이렇게 심심한 시나리오에 출연을 하려고 하겠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던 시나리오인데 그때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의 각본을 이창동 감독이 쓰고 그 연출부로 이 영화에 박흥식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창동 감독이 박흥식 감독이 혼자 이렇게 막 쓴 시나리오를 보고 박하사탕을 같이 작업을 한 설경호 배우에게 주변에 좋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하고 툭 건네준 게 이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출연이 결정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박흥식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30대 후반에 나이 때 이 영화를 연출했고요. 이후에 전도연 배우와는 인어공주 그 협력 할애 기업과 같이 작업을 한 감독님이시죠. 이때는 저는 툭 하면 나오는 게 멜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멜로들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 한 점을 좀 짓자면 1990년대 말부터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한국 멜로 영화를 조금 뒤늦게 다 봤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그 영화들을 바라보는 관객으로서의 마음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산업 관계자로서 배우로서 또 그 시기의 멜로를 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마음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사실 다른 점보다는 일치되는 마음이 더 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이런 영화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멜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소소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 좀 더 많이 듣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표현해내고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참 고자극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되게 자극적인데 그 안에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잔잔한 물잔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제 몸뚱아리는 하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영화를 보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이야기
저 사람은 짝사랑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까? 혹은 어떻게 탐구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고 이러한 시간들이 요즘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정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저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도 점점 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영화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것처럼 나 같은 이상한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이상한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잔잔한 물잔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물론 우리에게는 파친코 같은 대서사시도 좋은 작품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찬란히는 어떤 순간들을 담은 잔잔한 물잔 같은 영화들도 배우들에게도 그런 작품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저 역시 바라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전도연 배우와 설경구 배우의 정말 풋풋하고 예뻤던 시절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지금 이 두 분이 한국 영화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 작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죠. 연기의 톤도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이 있는데 두 배우의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연기는 배우에게 또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저는 보는 내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배우의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었으며 저걸 다 담아냈을까, 너무 대단하고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데도 몰입이 될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좀 너무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힘인데 또 너무 풋풋하고 너무 어리고 예쁘잖아요. 애기 같고. 근데 또 웃긴 게 이제 제 인식에 너무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이대랑 비슷한 나이이실 텐데 또 어른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저 때는 지금보다 조금 결혼하는 시기도 일찍이고 이러니까 서른 초반인데 막 아 너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했겠지 막 이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이러면서도 오 되게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이건 딴 얘기였지만 예 네, 그래서 참 막 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야 그게 이렇게 사건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저는 사실 세 달 전에 이거 봤을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뭔가 어떤 정말 이쁜 거 봤을 때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감동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배우분들이 가진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 옛날 한국 영화 보면서 이 영화를 찍던 감독이 몇 살이었지? 이때 이 배우가 몇 살이었지를 계산해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전설적인 작품이 된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를 찍을 때 봉준호 감독은 33 정도가 그러니까요. 됐고 송강호 배우는 36, 7 때 그 영화를 찍은 거거든요. 이 영화를 찍었던 전도연 배우의 나이는 27살이었어요. 정말 30도 되지 않은 너무 어린 배우가 이 작품의 어떤 정서를 만들어준 셈인데 이 직전작이 정지호 감독의 해피엔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구를 배우가 던진 작품이구나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이 시기 전도연 선배를 포함한 그 여성 배우들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쭉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의 직업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그냥 막 다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뿐만 아니라 그런 그릇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뭐 앞에 길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많이 이제 선배님들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닐 거야 라고 많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강석우리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진희경 배우가 출연을 하잖아요. 이 배우를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요? 아마도 써니로 기억을 하실까요? 근데 진희경 배우 같은 경우는 그 90년대의 정말 도회적인 이미지를 이승연, 김남주, 진희경 요 세 분이 다 나눠 가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진짜 그 도시적인 여성의 대표적인 어떤 얼굴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봉수 씨의 예전 사랑으로 등장을 해서 그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역할인데 저는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저는 봉수 씨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떠나갔다고 바로 그들도 안 보던 원주를 본다고 이런 생각에 약간 봉수 씨 안 되겠네 그런 생각도 어린 마음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긴 하죠. 근데 미나 배우는 이 영화의 봉수 씨의 선택 바로 원주에게 마음이 기우는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이해가요. 바로 이해가요. 왜냐면 이제 이제 진희경 배우님은 엄청 진짜 불꽃처럼 이렇게 확 사라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확 빠졌다가 확 빠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랑, 불타는 사랑을 할 때는 옆에 진득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사라지고 나니 이게 뭘까? 막 나는 그런 마술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안 해. 사랑도 바보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딱 옆에 봤는데 진득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보석이. 그럼 얼마나 예뻐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그래 나에게도 연이 있지. 나에게도 아직도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지라는 모든 게 동화 같고 말이 되고 이런 꺾어지는 순간들이 전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보석 같은 누군가가 네. 진득하게 바라봐주기를 저 만약에 실제 저라면 그 봉수 씨에 대한 마음을 조금 혼자 정리하고 있을 때 저렇게 우산을 같이 쓰자고 제스처를 취하면 그냥 저항 없이 썼을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볼 때는 아 저기서 한번 원주가 왜 그러냐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자기 우산을 착 펼쳐가지고 앞으로 가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에 또 제가 근데 왜냐면 원래 남의 연애 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 연애에서 항상 내 연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맨날 죽을 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넘겨서 혹시 김민아 배우에게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그리고 뭐 질문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드신 이쪽 가운데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고 앞쪽으로 드릴게요.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연극부에서 배우를 해본 적이 있어서 혹시 배우를 조금 뒤늦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배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뭔가
파친코라든가 이런 작품에서 좀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되게 보면 단단하고 조금 어떤 내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떤 미나 배우님만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미술관념 동물원 진짜 좋아하는 영화이고요. 그거랑 이제 짝꿍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물론 모르시겠지만 저는 20살, 19대부터 계속 연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극이나 뭐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이제 끊임없이 계속 하다가 뭐 웹드라마도 하고 조단역도 많이 하고 엑스트라도 많이 해보고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서 뭐 연수로 따지다면 10년 정도를 경기를 쉬지 않고 계속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처음 이제 많은 분들께 알려졌던 작품은 파친코가 맞는데 그죠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네. 그 제 처음에 20살 때 연극 영화과를 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음악을 조금 했었었고 음악하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음악하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 큰 세계였었어요. 온 우주였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내 이 현실은 그냥 음악 속에 있는 작은 극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엄청 많이 위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뭐 노래 가사 외우는 것도 항상 일상이었고 그런 판타지 속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았어서 자연스럽게 배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과정에 연극 영화과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파친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막 당당하고 막 당차고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사실 진짜 쭈구리예요. 엄청 쭈구리고 맨날 무서워하고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여기 앞에서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10년이란 세월 뭐 그 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절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소중했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아이였고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내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만둘까 생각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넘어지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당연히 잘 될 거란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의심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제가 느꼈을 때는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셨던 관객분 질문 하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 배우님의 연기를 항상 기대하게 되고 응원하는 팬으로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이런 사람 사는 영화, 잔잔한 이런 로맨틱이 흘러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혹시 이런 장르의 영화를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한국 영화 중에서요? 뭐 외국 영화 그 어떤 영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게 외국 영화이기는 한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잔잔하긴 한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그 이제 배우들의 연기가 잔잔해서 혹시 암모나이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암모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시얼사 로넌이랑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잔잔한가요, 그게? 계속 잔잔하지 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약간 보기에 따라서 왜냐면 제가 왜 잔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 친구 세 명 중 두 명은 조금 지루하다고 했었어가지고 그게 지루하구나.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톤들을 제가 좋아해서 영화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어가지고 근데 그 바람이 부는 그 뭐랄까 그 바람이 부는 속력과 풍력과 그 이야기들의 흘러감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딱 생각하면 바람이 되게 생각나거든요. 그러면서 막 잔잔한 바람도 있고 엄청 막 폭풍처럼 부는 바람도 있고 그러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받아볼까요? 맨 앞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배우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캐릭터 중에서 저거는 내가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모든 말을 비언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몸짓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말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표현하는 그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이 주는 힘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하고 위험하고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요소를 빼고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서 그런 에너지랑 비언어적인 요소들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앞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 기분이었는데 이 얘기를 혹시 주변에 그 영화 연출하시는 분들이 가까이에 계시다면 미나 배우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더라라고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열심히 소문을 내려다닐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과거의 작품으로 관객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내를 제외하면 김민아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단어를 요즘은 넣고 싶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학전 김민기 대표님 다큐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옛날 이제 이런 것처럼 비디오 나오고 그때도 이제 나는 저 시대 살지도 않았는데 왜 살았던 것처럼 아련해지고 정말 낭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 있는 봄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전해주시고 저희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실지 진짜 몰랐고 저 항상 저 막 친구들이랑 매니저님이랑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죠? 진짜 어떡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진짜 소중했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영화처럼 저한테 너무너무 귀중한 일기장처럼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빛나는 여행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마리클레르 영화제 일요일까지 이어지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